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 또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 말씀은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에스라 6장 22절 말씀. 아멘.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한 이 다리오 왕은 지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심지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도 물리치고 지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내립니다. 여기에 성전 재건 비용도 지원합니다.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도 있었지만 먼저는 이방 왕들의 이 물신양면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었을까? 보면 역사적으로 당시 국제 정황상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먼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반대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면서 변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든든한 동역자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이 어려워서 부족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또 상황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데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 도우시는 손길 때문에 웃을 일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춘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노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
선지지 주 하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아시 도우시네 도우시네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아멘 낮에 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네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내와 밤에 날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고 우리가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내 인생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의지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의 온 가족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험하며 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어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님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옵시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결혼 등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순도 높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카리나 선교 단원들의 준비한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종들의 가정과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늘 소리 오카리나 선교단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때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감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 괭이 부린 말 아이들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빠져 있기만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고통은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데 바로 곧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곤고하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인생도 이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렸던 그런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한숨 지을 때도 있었고 또 주저앉아서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로 이겨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은 더 간절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면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지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여곡절의 여정이었습니다. 막내 아들로 이쁨을 받기는커녕 양을 치면서 그 맹수의 유혹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오면서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잘 회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들로 우리가 한숨을 쉬고 소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탄식과 이 한숨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탄식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인가? 악한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 주변에 이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저 악인들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데 함께할 수가 없는데 저 근처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까 손짓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 악한 세력들을 단번에 물리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들도 갈팡질팡하고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잘 살고 있나? 우리가 또 바울처럼 굳건한 그러한 믿음이 내게는 부족하다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겨나고 신앙무용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그 악한 세력들의 가치관이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세력들을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한숨만 쉬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숨이 아니라 희망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숨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저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가 보니까 먼저는 첫 시작에, 첫 단추에 이 기도를 끼우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보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가 두 번 표현되고 있는데 그 아침은 가장 먼저 첫 번째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역사적인 내용과 또 출애굽 사건 또 시편에서만 봐도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새벽에 그 아침에 해결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첫 시간의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에서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 희망을 바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소리 내가 주께 기도하고 직접 자기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의존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 기도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데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세 번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의 많은 내용을 할애하는 이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자신의 입을 열어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고민들이, 그 어려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합니다. 권력과 그 부를 가진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왜 무속신앙에 그렇게 목을 매는가? 우상한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기도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개인적인 관심들을 떨쳐버리는 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 연약함, 빈약함만 채워달라는 그 요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만 보면 그것만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는 요청밖에 안 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하반기를 출발했는데 첫 단추를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단추, 그 시작을 기도로 끼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고 한숨들, 절망들을 이겨내고 악한 세력들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한숨을 지을 때 우리가 첫 시작에 기도를 끼우고 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니까 7절에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힘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중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중 나와주셔서 대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교회 예배당 대문 위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잘 고민해보라.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드리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대면한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여전히 주변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 발목을 붙잡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사랑으로 마중 나와 주셔서 대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찬양을 불렀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태도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력들 곁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악한 세력들이 함부로 나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숨을 짓고 탄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먼저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제 더 이상 한숨과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평생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로 또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이 함부로 휘젓지 못하게 하시니까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 앞에서 속수무책 당한 것 같았지만 신앙과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잘 끼우셨고 시작해서 또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숨 짓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준비하면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하반기 출발하시는데 하반기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힘차게 출발하고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경직되지 않도록 먼저 첫 시작에 기도를 끼우시고 달려가십시오. 맡겨진 그 자리에 처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그 맡겨진 자리들을 믿음으로 또 잘 감당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그렇게 먼저 기도를 끼우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간다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충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이 또 많아지셔서 하나님 보호 속에서 또 든든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또 한숨을 이겨내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과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을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엉뚱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해 주시는 응답들 많이 경험하는 기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신앙과 삶에서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이 있고 긍정적인 변화로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에 행복한 일들로 간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